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꼼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지금 거대 야당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질 경우 그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핵 폭주는 비판받아서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대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 받습니까? 예.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사임 결정을 하셨고 오늘 제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식물 방통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계속 예측과 이제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계류되어 있는 국회 추천 방통위원 3인을 임명하면 위원장님이 탄핵소추된 상황이더라도 네. 국회 추천 3인을 임명만 하면 위원장님께서 탄핵소추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방통위는 대행체제로서 정상화가 가능한 거 아닌지 네. 그리고 방송 제어가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네. 방송법상 1년 연장이 가능한데 이 당장 큰 혼란이 온 것처럼 여기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그건 야당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 왜냐하면 방통위 구성을 3대2로 한 것은 네. 뭐 임명권자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국회 추천세, 네. 대통령 임명 둘 그러나 3대2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그 위원회 시스템을 갖춘 것은 수구위와 협의를 하지만 그래도 그 뭔가 여당이 어떤 상황과 결정을 주도하도록 한다고 하는 정신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대2 구조가 돼서 그게 말하자면 딱 꽉 막혀있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산수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식물 상태인 건 똑같고 잘못하면 또 시끄럽기만 하겠죠. 예. 이대일 위원 간에도 서로 협의를 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게 합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 기자세요? 미디어 오늘의 금을 주는 게 없죠. 근데 혼자 질문권 가진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질문하면 됩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분, 한 분만 받을게요. 예, 저기 사회생명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 질문하실 때는 최소한 자기가 누구라는 소속은 밝히고 하셔야죠. 예의 아닌가요? 아, 예. 알려드리기로는 어제 밤에 사회를 추하셨다고 되어있는데 네. 예, 어제 하시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 그 일단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인사혁신처에 전달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결정은 그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하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인사권자의 결정이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